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2면 2고 3면 3이지. 2.1은 뭡니까? 불편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의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7.1 채널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채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리가 나오는 장치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장치가 하나면은 모노 1채널, 장치가 두 개면은 스테레오 2채널. 그럼 잠깐, 다음 스피커는 몇 채널일까요? 2채널, 맞습니다. 그럼 다음 몇 채널일까요? 이어폰도 나오는 스피커가 장치가 두 개니까 2채널, 레프트, 라이트,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이 스피커 같은 애가 두개 있고, 뭐 네모나미가 하나 중앙에 있죠? 얘는 2.1채널입니다.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2면 2고 3면 3이지. 2.1은 뭡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왜 0.1이 더 달렸느냐? 그것은 바로 LFE, Low Frequency Effect Channel. 두 글자로 하면은 우퍼죠. 저음 부분을 담당하는 우퍼가 있으면은 0.1 채널이 추가됨을 말합니다. 아니 스피커가 1식인데 우퍼가 0.1이에요? 불편하네요. 우퍼 상향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로 하시면은 이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2.1 채널의 시스템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가 보는 방향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얘가 딱 TV를 딱 보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스피커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스피커가 하나 있죠. 그리고 가운데 조그만 우퍼가 있어요. 이러면 2.1 시스템입니다. 그럼 다음은 5.1 시스템이죠. 뭐가 추가됐냐 하면은 기존에 여기 2.1 시스템에서 스피커 왼쪽, 오른쪽, 전방 왼쪽,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내 옆과 뒤, 왼쪽 옆과 왼쪽 뒤를 담당하는 스피커가 하나 추가가 됐고, 그 오른쪽에 오른쪽 옆과 오른쪽 뒤를 담당하는 스피커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TV 밑에 있는 센터 스피커가 하나 추가됐죠. 그러면 총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플러스 0.1 우퍼 5.1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7.1 시스템은 이제 예상이 가시죠? 스피커가 원래 왼쪽에 양옆에 리어와 옆을 담당하던 스피커가 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사운드와 옆 사운드를 분리시킵니다. 이 보시면은 원래 왼쪽과 왼쪽 뒤를 담당하던 게 왼쪽만 담당하게 되고 왼쪽 뒤에 왼쪽 뒤를 담당하는 스피커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점 일. 뭐7.1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스피커 개수만 늘리면 채널이 늘어나네요, 그죠? 이러다가 뭐 스피커 뭐한 40개 둘러싸이면은 뭐40 채널이에요? 맞나요? 이건 뭐 거의 스카이라이프. 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스피커 7개 우퍼 하나를 사서 7.1 채널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회사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7.1 채널과 같은 풍부한 사운드를 듣는 것처럼 사람들의 뇌와 귀를 속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으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회사들은 사람들의 뇌와 귀를 속이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을까요? 제가 자주 가는 다읍읍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헤드셋들을 검색해보면 얘네가 뜨는데요. 얘네들은 자기들을 가상 7.1 채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상 7.1 채널은 또 뭐죠? 이뭔 개소리야? 가상 7.1 채널은 하드웨어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채널 수, 예를 들면은 헤드셋 두 개의 채널 수로 마치 7.1 채널이 뿜는 음향을 듣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로 소리를 잘 만져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떻게 회사들이 당신의 귀와 뇌를 그럴듯하게 속이는지는 그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추정해 놓은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헤드셋에 두 개의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역대를 나눠서 각각 들어가는 음에 볼륨을 다르게 해서 뿌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여기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귀에는 크게 들리겠지만 이 귀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겠죠? 볼륨이 다르게. 그런 식으로 방향 감각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딜레이를 넣는다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일어나는 사운드를 뭐 0.5초 뒤에 이 채널로 넣어줘가지고 약간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그 사운드에 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귀와 내 뇌는 그런 걸로 속일 수 없다. 진짜 7.1 채널 헤드셋이 아니면은 속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도 있더라고요.
바로 리얼, 참, 트루 7.1 채널 헤드셋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다읍읍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헤드셋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뭐 가상 7.1 채널이 아니라 진짜 레알 7.1 채널이라고 자신있게 소개를 합니다. 얘네가 어떻게 진짜 7.1 채널을 구성을 했냐면은 여러분의 상상과 똑같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스피커 5개를 각 헤드셋에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프론트, 뭐 리어, 우퍼까지 서라운드, 센터 이렇게 5개 스피커를 양쪽에 각각 집어넣어서 진짜 7.1 채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인지라 내 귀가 저걸 느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죠? 네, 오늘은 7.1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지 시리즈는 여러분이 평소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떠한 궁금한 점이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해서 쉽게 재밌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리즈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컴퓨터와 관련된 걸 물어봐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